네. 뭐 하는 동안에? 배낭여행 하는 동안에, 뭘 통해서, 코스타리카를 통해 배낭여행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발견했죠. 그녀 자신이,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걸 발견했죠. 그녀는 잃어버렸었는데, 그녀의 모든 소지품도 잃어버렸고, 그리고 가졌는데 단지 5달러만 가졌죠. 현금으로. To make matters worse, 설상가상으로, 뭐 때문에? 최근에 열대 폭풍 때문에 모든 전화기와 인터넷 서비스가 중지됐죠. 그녀는 방법이 없었지. 뭐 할 방법이 없었어?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. 그래서 결정하기를 노크하고 결정했죠. 집집마다. 분사문이죠? 설명하면서. 뭘 설명하면서? 그녀가 머물 장소가 필요하고 설명하면서. 뭐 할 때까지? 그녀가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. 그녀의 가족들과 일본에 있는 뭐 하기에? 뭐 해줄? 그녀에게 몇몇 돈을 보내줄. 어느 사람은 그녀에게 말했죠. 뭘 말했냐면 그들이 공간이 없다고 말했죠. 뭐 추가적인 음식이 없고 그때가 말했고 그리고 가르쳤죠. 그녀에게 어디를 말해서? 바로 옆집의 방향을 가르쳤던 거죠. 그것은 이미 어두웠었죠. 뭐 했을 때? 그녀가 도착했을 때 작은 길가에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주인인데 그 레스토랑 주인은 들었죠.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emphasize 공감했죠. 네, 그녀가 즐겁게도 그녀가 행복하게도 네, 마사미는 초대됐던 거 안으로 그 주인은 줬는데 그녀에게 몇몇 음식을 줬고 허락했는데 그녀가 머물기로 허락했지 거기에 뭐할 때까지? 그녀가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왜 골랐을까? 네.